우리가 일상에서 정말 많이 이용하는 이동교통수단, 이것을 이용한 데에는 특별한 면허도 필요하지 않고 연령 제한도 없습니다. 사람이나 화물을 원하는 층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해주는 건물안의 수직 이동교통수단, 엘리베이터인데요. 아파트나 빌라, 거주 건물 외에도 직장이나 상가 등 요즘 거의 모든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있는데요. 매일같이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이용하는 엘리베이터.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엘리베이터의 기능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엘리베이터는 참 편리하죠. 버튼만 누르면 운행을 하니까요. 그런데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항상 원하는 층으로 갈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다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버튼을 눌러도 묵묵부답일 때가 있는데요. 고장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엘리베이터가 가진 또 다른 기능입니다. 화재나 지진이 발생했을 때와 같은 위기 상황, 그리고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야간 시간대 등 엘리베이터는 상황에 따라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통제됩니다. 이것을 관제 운전이라고 부르는데요. 자세히 살펴볼까요? 엘리베이터 관제 운전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건물 화재 시 엘리베이터 운영 방법과 같이 법적으로 규정된 운전도 있고, 지진이나 강풍으로 건물이 흔들릴 때 엘리베이터에 파손을 막고 승객이 갇히지 않도록 제조사에서 안전을 목적으로 제한하는 운전이 있으며, 야간 파킹 운전이나 VIP 운전 등 건물 관리자가 건물 관리나 사용의 편리성을 위해서 제조사에 요구하는 운전 기능이 있습니다. 건물에 불이 나면 엘리베이터는 어떻게 운행이 될까요? 만약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말고 계단으로 침착하게 대피하라는 교육을 받으셨을 텐데요. 건물에 화재 감지 시스템으로부터 불이 났다는 신호를 받게 되면 엘리베이터는 그 즉시 피난층으로 강제 복귀하여 운행을 중단하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소방 운전용 키를 이용해서 안전하게 특수 설계된 소방 구조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인명 구조와 화재 진압 활동을 하게 됩니다. 또한 만약 고층 건물에 강풍이 불거나 지진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건물이 심하게 흔들리면 엘리베이터가 다니는 승강로도 같이 흔들리고, 로프나 전선이 다른 부품과 충돌해서 손상을 받아 파손될 수 있습니다. 흔들림 정도가 매우 심한 경우 엘리베이터가 운행을 가이드해주는 레일 사이에 끼어서 멈춰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 운행 중인 엘리베이터를 현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층에서 운행을 종료하도록 설계합니다. 앞서 언급한 비상 상황 외에 휴일이나 야간 시간대 같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한 사람이 적은 경우에는 어떻게 운행을 하는 것이 효율적일까요? 최대한 운행을 줄이는 것이 에너지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1층 로비에 있는 엘리베이터 버튼 내 파킹 스위치를 돌리거나 건물 관리실에 있는 승강기 관리용 컴퓨터에서 파킹 운전 시간과 대수를 세팅해 둘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VIP 운전이라고 해서 지정된 엘리베이터를 별도로 호출해 원하는 시간 동안 대기시킬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또 백화점에서 혼잡한 엘리베이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직원이 직접 탑승해서 운전하는 수동 운전, 이사할 때 엘리베이터를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전용 운전, 그리고 정전이 되더라도 비상 배터리로 운전해서 승객을 구출할 수 있는 자동 구출 운전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것처럼 엘리베이터는 단순히 버튼을 누르면 운행되는 시스템이 아니라 화재나 지진, 강풍, 정전 등에 대한 대응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고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이 구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매일 이용하는 엘리베이터가 생각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는 사실 이해하셨나요? 만약 엘리베이터 사용에 불편한 점이 있거나 추가로 제안하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 건물관리사무실을 통해서 엘리베이터 회사에 문의해보세요. 그래도 명확한 답을 받지 못하셨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궁금한 점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뵙겠습니다.